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수능에서는 수능 비문학 지문 중에 많이 나오는 게 고정되는 것 그리고 변화하는 것이두 개를 분리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장을 보면은 좀 길죠? 예. 이 정점들의 개수는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정점들의 개수가 네. 이게 물체의 변형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고정이 된다 했죠. 그래서 제가 옆에 지금 네, PDF를 보시면은 네,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저는 고정된 걸 이렇게 이렇게 표시해 두거든요. 네, 동그라미하고 빗금을 이렇게 쳐두는데 그래서 일단 정점들의 개수가 고정이 된다 하고 그 다음에는 상대적 위치가 고정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사실 무슨 말인지 그닥 와닿지는 않죠. 아마도 예. 그래서 일단은 체크는 해놨는데, 네. 상대적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다 했으니까, 상대적 위치가 고정된다 했으니까 체크를 해놨고요. 아마도 뭐 비율이 일정하다,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삼각형 하나가, 예. 3대 4대 5로 있으면은, 이게 이제 커져서, 예. 6대 8대, 예. 6cm, 8cm, 10cm가 됐다고 해도, 이 비율은 똑같이 3대 4대 5인 거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네,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는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네, 다시 읽어보면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 네,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이거는 그냥 뭐 암기할 필요 없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이런, 네, 그물망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물망 모양이 확대되면은 네, 간격만 멀어진다. 아까 상대적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좀 연결해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이 모양이 예를 들어서 커지면은 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이렇게. 이 비율은 아까 선의 선들 사이의 비는 네, 아까와 같지만 이렇게 모양이 예, 변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 모양 네 간격이 멀어져서 이제 네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예, 정점들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동일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은 네,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네, 평행기동의 느낌으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정점들이 이제 물체가 이동하면 그에 따라서 정점들이 뭐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준다라고 알아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 문단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네,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작 아, 네.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저장된다라고 했어요. 네, 이 문장 위에서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 표면 특성에 제가 네모를 쳐놨는데요. 지금 이 문단의 첫 문장을 다시 볼까요? 지금 모델링의 정의를 말하면서 고유의 값의 예시로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이렇게 세 가지 예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모양과 크기는 여기서부터 쭉 나왔고요. 그리고 공간, 네. 공간적인 위치는 뭐 정확하게 막 단어가 주어지진 않았지만 여기 지금 예, 물체가 뭐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 뭐 아,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 이 문장에서 설명됐다라고 보면 되고 그 마지막 나온 게 표면 특성이에요. 표면 특성은 뭐각 삼각형에 하나씩 지정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표면 특성에 네모 쳐놓고 네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표면 특성이라는 게 고유의 색과 질감을 나타낸다라는 거 기억하고 다음 문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3문단을 보시면요,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한다라고